네, 이렇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본격화된 게 주된 이유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행동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첫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예방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중증과 사망도 예방해 줍니다. 국내 조사 결과 3차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중화항체를 높은 수치로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영국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3차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입원 예방 효과가 4 내지 6개월까지도 80에서 85% 유지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타인과의 접촉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입과 코를 가리고 얼굴에 밀착하는 방식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 마스크를 주로 사용하며 차단 효과가 크지 않은 천이나 면 마스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산밀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차단율이 높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우선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셋째, 대면 접촉을 줄여주십시오. 산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사적 모임 시 6명의 인원 제한의 범위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나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루 3번 10분 이상의 환기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경우는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특히 60세 이상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신속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발병 후 5일 이내에 먹는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위중증을 80% 이상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